예, 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입니다. 오늘도 언박싱 아닌 언박싱, 좀 뒤늦은 언박싱이죠. 제 손에 들고 있는 고프로 히어로 7 블랙의 화이트 두 가지가 제 손에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최근에 고프로 7 실버를 잘못 구매를 했어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슬로우 모션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60프레임 밖에 안 돼. 그렇게 밖에 안 돼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걸 언박싱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아, 이런 장비를 내가 썼구나 하라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이 두 개를 동시에 제가 구매를 한 건 아니고요. 어떤 분께서 그 구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한테 의뢰를 해서 그래서 그분 걸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뭐 영상을 찍거나 하신다고 해서 그분한테도 제가 추천해드린 게 고프로 같은 경우는 고프로 앱에서 웬만큼 편집을 다 하고 편집한 상태가 뭐 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크게 편집을 못하는 분들도 장시간 찍든 뭘 이렇게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함축적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려서 콜 해가지고 이제 뭐 구매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장비가 왔습니다. 한번 그러면 특별한 건 없어요. 이게 저번에 제가 세븐 때도 보니까 뭐냐면 보통 세븐 때 세븐 실버를 샀을 때 딱 느낀 건 하나가 뭐냐면 액세서리는 없다. 그래서 액세서리는 제가 추천해 드린 게 뭐냐면 구매를 하고 호환되는 액세서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 호환되는 액세서리들을 사시는 걸 추천을 해 드려요. 그리고 고프로 7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항상 대기 모드에 있어서 설정을 해놓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기본 세팅 자체가 여기에 촬영 버튼을 이 촬영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촬영 버튼을 누르면 대기 상태에 있다가 바로 촬영이 바로 들어가요. 그러니까 누르고 버튼 누르고 한 1초나 2초 뭐 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두고 바로 그렇게 됩니다.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익스트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이거 말고 핸드폰 짐벌 말고 스마트 짐벌 오스모 포켓이 있는데 얘는 이제 영상 자체가 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기기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손떨림 방지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이런 형식으로 하면 뭐 흔든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면 짐벌 기능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짐벌보다는 손떨방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찍을 때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해야지 막 뛰면서 할 때는 요거는 짐벌이 아주 뭐 성능이 뛰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. 그 기계적인 짐벌처럼 오스모 포켓처럼 뭐 위에서 잡아주는 삼축을 잡아주는 형태면 이렇게 흔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영상이 나오지만 얘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런 걸 알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박스를 열어보면 기본 세팅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고정을 해놓고 장치에 연결하고 나서 연결할 때는 열어놨다가 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그 이 뭐랄까 아답터 자체가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된 것 같아요. 내용물은 제가 알기로는 다 똑같습니다. 뭐 스티커 있고 그리고 안에 열어보면 케이블하고 이런 형태로 뭐 있습니다. 이런 형태로 케이블하고 아답터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중고를 사다 보니까 지금 요거 하나는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어요. 별로 의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답터는 무궁무진해요. 이 아답터는 그 정가 아니어도 알리나 이런 데 보면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게 있다 없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도 이 케이블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정품이 뭔 작용을 할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왕이면 정품이 있으면 정품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고프로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 이걸 붙이고 다니면서 광고를 하시라는 거거든요. 근데
하실 분은 하시고. 뭐 구성은 딱히 뭐 딱히 뭐가 있다 그런 건 없어요.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옆에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어요. 전원이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한 게 꾹 누르면 이런 형태로 켜집니다. 이런 형태로 켜져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. 세팅은 뭐 이렇게 4K에 30프레임으로 찍을 거냐 아니면 2.7K에 120프레임으로 찍을 거냐 이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형태로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해요. 근데 제가 뭐 컴맹이어서 해보니까 스트리밍을 이런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는 가능한데, 야외에 나갔을 때 지금 저도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 핸드폰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스트리밍 하는 건 뭐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서 해주실 분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런 형태로 지금 방금 꺼진 거는 이 안에 그게 없는데, 메모리가 없는데 켜져 있어서 불필요한 전원이 켜져 있다는 상태에서 그냥 전원이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원하시는 분이라면 뭐 딱히 여러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, 이건 액션캠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,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이걸 사용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. 찍는 것보다는 그 후에 어떻게 편집하느냐인데, 찍은 걸 그대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.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.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솔직히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블랙박스 용도나 뭐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고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, 이쪽에 열어보면 이제 세븐 블랙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 HDMI 단자하고 C포트 전원 공급할 수 있게끔 충전할 수 있는 게 있는데, 이걸 이렇게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면 보조 배터리를 여기다 꼽아놓고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가 상당히 제가 봐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어디야? 여기 있네. 기본 방수가 약간 여기 보면 기본 방수 10m까지는 됩니다. 기본 방수 10m까지는 되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. 일반 생활 라이프타임으로 생활을 할 때는, 생활용으로 쓸 때는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봐요.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, 자 이렇게 고프로 박스입니다. 딱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뭐 여러가지 넣을 수가 있고, 파우치고 여기에 이제 삼각대가 뭐 셀카봉 같은 삼각대죠. 그리고 이거는 삼각대 말고 그냥 스트랩으로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닐 경우, 근데 이렇게 넣으면 빠지지 않나? 이렇게 넣는 건가?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실리콘 재질로 돼 있어서 안 빠지겠구나.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뭐 사용을 할까 싶습니다. 이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셀카 봉 이런 스트랩도 있고, 자 보면 네, 요 정도 올라오는 네, 삼각대 형태로 앙증 맞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품들은 호환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호환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약간 변칙적으로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고 봐요. 그래서 오늘 뭐 약간의 지금 이제 블랙 같은 경우 안 보여드린 이유는 얘하고 똑같아요. 얘하고 똑같고 색깔만 에디션 모델 뭐 이런 형태로 해갖고 화이트 개념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얘하고 똑같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촬영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도 있겠지만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상당히 그거 하나하나가 모든 게 스트레스라는 점 이해하시고, 무조건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
일단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고,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난 후에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하나의 뭐, 제가 사용하는 리스트,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리스트가 하나 또 추가가 됐네요. 아무튼 오늘도 여기까지, 끝까지 언박싱, 뭐 기기적인 언박싱도 아니고, 뭐 기술적인 것도 아니지만, 이렇게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고프로 7, 뭐 8도 괜찮은데, 지금 시계는 7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8보다는 고프로 맥스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지름의 세계는 끝이 없죠.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